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악보를 쉽게 빠르게 외우기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악보를 빠르게 외운다. 제가 이제 연습을 하고 제가 경험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막 그냥 외운다. 그리고 내가 그냥 무한 반복으로 계명 읽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한다. 그렇게 해서 외운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외운 적도 있고 또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습니다. 뭐 많이 들어도 봐봤고 뭐그 멜로디가 익숙하게 어떤 그 음악의 어떤 그림을 외웠던 것 같아요. 문제는 무대에 섰었을 때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 섰더니 긴장을 하다 보니까 백지가 되고 연습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어요.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계명창 연습인데 계명창 연습만 한다고 되는가? 계명창만 연습을 한다고 되지가 않고요. 계명창으로 악보를 많이 읽고 계명으로 악보를 외우면서 동시에 계명창을 하며 이 손가락 연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너는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처럼 계속 연습을 했는데 무대에서 다 틀리고 실수하고 백지가 되니까 연습했던 것들을 다 까먹고 망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 굉장히 이 계명창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계명창 연습과 손가락 연습을 아주 천천히 해서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연습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그런 연습들로 많이를 하는데 악보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났더니 무대에 딱 섰더니 너무나 자신감이 생기고 악보를 보니까 그 악보가 다 계명으로 보이게 되면서 너무나 그 연주를 즐기고 하나의 실수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악보를 쉽게 빠르게 외우고 싶다면 악기를 먼저 부는 것보다 악기를 먼저 부는 것보다 악보를 보고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악기를 불어본다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실력을 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연주가 있다면, 중요한 무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실 거라는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믿어보시고 이 방법을 지금 당장 연습에 적용해보세요. 이 연습은 꼭 악기를 불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집이나 아니면 조용히 해야 되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이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악보도 잘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강의를 보셨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과 알람 설정. 이 강의가 이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면 다음에 또 알람이 올 수가 있는데 알람 설정과 구독하기를 하지 않으면 언제 강의가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요거 버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걸 눌러주시면 이 강의를 또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